안녕하세요. 청아신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사, 제 비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물론 이게 100% 다 맞지는 않아. 이거 혀가 안 됐다고 나한테 따지지 마라. 요즘 청약들 많이 하잖아요. 이제 집 관심들 너무 많으니까 청약을 했는데 여러 번 해서 떨어졌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보냈었어요. 몇 년 전에.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은 비방법을 제가 다른 선생님도 그렇지만 알고 있는 거를 다 아까워서 못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 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너무 많거든요. 일반 분들이 할 수 없는 게 사실 비방이잖아.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요 방법은 잘 듣는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안 되는 분은 안 되겠지만 주택 청약을 앞뒀어. 아니면 내가 이제 어디 분양을 받고 싶어. 그런데 좀 자신이 없어. 뭐 여러 번 떨어졌다든지 이러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. 그런데 만약에 이달에 청약을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힘들어요. 이거는 하고 조금 시간이 묵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준비물이 있어요, 여러분. 준비물은 뭐냐면 말린 해삼. 해삼 말린 게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노란색이어야 돼요. 나 마침 또 이거 입었네. 노란색. 노란색, 시장 가면, 애기들 한복 팔고 그런 데나 이런 거 가면 팔아요. 조그만 거. 그 노란색 주머니, 복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. 작은 거. 노란색 있는 노란색 주머니가 필요하고요. 해산말, 그 복조리 있죠. 그 시장 가면 천 원, 이천 원이면 팔아. 그거와 하얀 종이가 필요해요. 종이, 그거만 있으면 돼. 빨간 펜도 필요하다. 오케이. 그렇게 준비물이고요. 내가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잖아. 뭐 롯데면 롯데. 내가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 이름을 조그만 종이에 오려서 7개를 쓰는 거예요. A라는 아파트. 그 다음에 또 분양받을 사람 이름이 있잖아. 내 돈을 주고 하지만 뭐 내 남편 이름이라면 내 이름을 쓰면 안 돼. 그 분양할 받을 사람 이름. 뭘 써가지고 7개를 만드세요. 7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? 말린 해삼. 저한테 가끔 또 어떤 분은 그걸 가르쳐 줬더니 말린 해삼 어디서 사니? 이미 내가 어떻게 하냐, 씨. 나도 몰라. 근데 시장 가면 있대. 좀 큰 시장 가면 있대니까 거기서 말린 해삼을 사서 말린 해삼을 같이 넣고요. 거기다가 그 종이에다가 이름을 쓴 걸 같이 복주머니에다 넣으세요. 7장을요. 같이 넣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그 복조리 있죠? 그 복조리가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. 거기다가 요 주머니를 얹으세요. 얹어서 이걸 어디다 두냐? 그게 가장 중요해요. 주방이어야 돼. 다른 곳은 안 됩니다. 주방에는 맑은 물을 틀어서 우리 여러분, 물이 있는 곳이죠? 그래서 맑은 물이, 주방, 우리 수도 싱크대 밑에 보면 왜 싱크대 있잖아요. 그쵸? 그쪽에 뭐 한쪽에 양념통 있고 뭐 하는데 안 쓰는데 가능하면 남들이 안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남들이 와서 쉽게 여는 데는 안 돼요. 안 여는 곳에 거기다가 한쪽에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. 걸어 놓으세요. 그래서 최소한 그거는 한 100일 정도는 그렇게 해야 그게 흐름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뭐 올 가을쯤이나 뭐 내가 어느 아파트를 청약을 한번 넣어보겠다, 분양을 한번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밑져야 돈 몇천 원 더 들어가는 거니까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효용이 있습니다. 이게 필요한 분들은 뭐냐면요, 아예 내가 청약을 했는데 조건이 안 돼. 이런 분들은 안 돼. 이걸 갖고 될 것 같으면 야 나는 하늘을 날아다닌다. 그건 안 되고 왜 됐듯 내가 한 80%의 운은 있는데 한 20% 정도의 운이 좀 딸려.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항상 아깝게 떨어져 이런 분들 있죠. 이런 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. 분명히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파트 우리 뭐 부동산이 한참 출렁출렁 했잖아요. 그래서 올해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내가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또 내가 꼭 분양받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청하기가 이걸 준비했어요. 한번 해보세요. 말린 해삼과 그 뭐 복조리는 어디서든 파니까. 그리고 노란색 주머니 거기다가 일곱 종이에다가 그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 이름과 또 내가 계약자 그 사람의 이름을 같이 써서
주머니를 만들어서 남들이 들어와서 혹시나 얘 니네 나 라면 끓여 먹으려는데 뭐 냄비 어딨어? 해서 열었을 때 안 보여야 돼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걸 잘 지켜줘야 돼요. 그래서 안 보이는 쪽에 대신 싱크대 밑에 쪽이 좋습니다. 물이 흐르니까 그쪽에다가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파트에 꼭 들어갈 거라고 마음으로 빌고 그 다음에 그걸 해놓으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. 아셨지 여러분? 감사합니다.